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개념은 유전자 수술인데 두 가지 방식이 하나입니다. 환자의 세포를 꺼낸 다음에 그 세포에 유전자 과일을 도입해서 교정하고 교정된 세포를 다시 넣어주는 HIV 치료도 그렇게 했고 혈액병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유전자 과일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포를 꺼낼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혈액에 있으면 꺼내기가 쉽죠. 그렇지만 신경세포나 간을 뭐 꺼냈다가 넣을 수는 없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이 체내로 직접 전달하면 보다 더 많은 질병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전달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을 할 때 보통 AAV라는 바이러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뭐 다양한 조직에 뭐 눈이면 눈, 뭐 근육이면 근육, 다양한 조직에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바이러스 전달체인데 문제는 기존의 이 캐스9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작은 캐스9,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캐스9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생쥐에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성 황방변성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황반에 그 과도하게 신생혈관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고 국내에도 뭐 수만 명 이상 있고 상당수가 이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쥐에서 유전자 가위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을 그 혈관 신생에 그 관여하는 유전자를 일부 망가뜨린 다음에 레이저를 쏘아서 그 혈관 형성을 봤더니 현저히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일종의 치료 효과를 생쥐에서 입증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 논문을 냈고 이 경우는 유전 질환이 아니죠. 그리고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환도 아니고 퇴행성 질환인데 그리고 멀쩡한 유전자를 망가뜨렸죠. 그래서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사례로서 학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체외 치료를 하든 체내 치료를 하든 우리 몸의 일부 세포, 뭐 안구에 있는 세포만 치료하면 황반변성증은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근육에 있는 걸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만 교정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은데 어떤 질병은 우리 온몸의 유전자를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 뭐 5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세포를 성인의 세포를 다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배아의 유전자 교정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 클리닉에서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수정을 하죠. 그래서 산모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시험관 아기를 만들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식하기 전에 이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가위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개의 세포일 때 유전자가 교정이 되고 그 배아를 이식하게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온몸의 유전자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개념이 원숭이를 비롯해서 뭐 수십 종 동물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중국의 연구자들이 인간 배아에 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를 탄생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실험실에서 배아를 만들었다가 유전자가 넣고 분석하고 그냥 폐기한 것이죠. 이것이 착상까지 가면 실제로 이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많은 사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워싱턴 DC에서 전 세계 생명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생명윤리학자, 법학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모여서 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규제할 것이냐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석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일단 연구는 허용하자. 왜냐하면 아직 이 기술이 완성이 안 돼서도 연구를 해야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아를 만들어서 거기다 유전자 가위를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분석하는 건 좋은데 이 배아를 착상에 이르게 해서 아이까지 출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국, 미국에서 연구자들이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아이의 연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제 사람만이 아니고
그 다양한 동식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유럽에 가시면은 벨지안 블루라는 소가 있습니다. 근육질의 소입니다. 이것은 뭐 양이고 경주견 중에서 우승하는 경주견들 보니까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뭐 100만 명에 한 명, 1000만 명에 한 명 걸로 이런 유전자의 변이를 갖고 태어나는데 마우스타첸이라는 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것을 막는 인자입니다. 모든 사람들, 정상인들은 이 인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지 않는 것인데 이 유전자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들은 이렇게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또 생명에는 또 그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가 돼지는 현재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돼지를 만드는데 연변대에 있는 윤희진 교수님하고 만들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전형적으로 대퇴부에 근육이 발달했고 실제로 도축을 해보면 비계가 거의 없습니다. 살코기 근육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왜 중국에서 하냐면 전 세계에서 1년에 돼지를 15억 마리를 도축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만 8억 마리를 도축합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사람들은 비계는 안 좋아하고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은 비계를 안 좋아해서 살코기만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돼지 고기 가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마리당 대략 뭐 1000불이라 그러면 8억 마리면 8천억 불이죠. 그러면 우리 돈으로 900조, 뭐 1000조에 가까운 막대한 시장입니다. 뭐 제약 시장이 크다 그러죠. 반도체 시장도 크고 자동차 시장도 큰데 이걸 다 합쳐도 중국의 돼지 시장만 할까 말까 합니다. 여기다가 소고기 시장, 닭고기 시장, 벼, 옥수수, 밀, 먹거리 시장을 합치면 반도체, 제약, 자동차 다 합친 거예요. 수십 배가 끔. 먹거리 시장을 절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이제 규제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미 소는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가 태어나서 품종화해서 유럽에서는 먹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품종입니다. 벨지안 블루가. 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적인 변이와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용해야 된다고 이제 과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인데 또 이제 나라마다 그 판단 기준이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식물에 또 저희가 최초로 적용했는데 특히 DNA 프리입니다. DNA를 사용하지 않고 Cas9 단백질과 RNA를 세포에 전달해서 최초로 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DNA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DNA를 사용하면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는 무조건 GMO라고 간주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북미는 DNA를 사용해도 그 DNA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하면 그러면 GMO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GMO를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DNA만 사용하면 GMO가 되는데 우리는 아예 DNA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유럽의 기준, 뭐 전 세계 기준을 통해서도 이것이 GMO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네이처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나나 프로젝트인데 바나나 겟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씨가 없죠. 그래서 교배를 통해서 이렇게 육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성생식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바나나는 단일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그래서 질병에 취약하죠. 사실은 이 그로미쉘이라는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멸종한 바나나인데 이것이 아주 달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주 그 나이 많으신 그 90대 이런 할아버지들은 이런 바나나를 먹어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바나나가 특히 이제 곰팡이 질환에 취약해가지고 50년대에 그로미쉘이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카벤디시 바나나가 개발이 돼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카벤디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바나나의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벤디시를 감염하는 곰팡이가 출현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남미에 출연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남미에 보고가 안 되는데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나타났고 남미에 나타나게 되면 바나나가 멸종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사이에 멸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바나나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 곰팡이 감염의 필수적인 그 수용체 유전자,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수용체인 CCR5를 망가뜨렸듯이 우리가 그 유전자를 뭐 제거하면 건강한 바나나를 만들 것이다. 이런 목표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멸종되기 전에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이 그러면 GMO 어떻게 다르냐? GMO는 외부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GMO가 제초제 저항성 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초제 저항성 콩을 수입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짠 식용유도 먹고 있고. 그런데 이 GMO 콩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것입니다. 원래는 세균에 있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인데 그 세균의 유전자를 콩에다가 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유전자가 도입돼 있죠. 뭐 과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뭐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그냥 외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게 찜찜하다. 그래서 나는 먹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GMO를 표시하자 이런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시제가 실시되가 됐죠. 그런데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만들면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제초제를 뿌려도 안 죽는 그런 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다른 작물은 이제 만드는 성공도 했고. 근데 그러면 GMO가 아니라는 것이 외부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육종과 비슷합니다. 육종이 무엇이냐? 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옥수수의 조상입니다. 그것을 육종가들이 수백 년 동안 교배해서 우리가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아주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결국 교배 과정에서 자연적인 변이가 생기죠. 어디에 변이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골라서 교배하고 그러면서 점점 변이가 쌓여가지고 원래 조상과는 다른 그런 품종이 만들어진 것이죠.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것이죠. 이런 변이를 일부러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쪼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종을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농작물들이 이런 육종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채집해서 먹는 것은 거의 없죠. 다 농부들이 만든 것인데 그러면 육종을 통해서 자연계와는 다른 변이가 있는 것을 만든 것인데 그래서 방사능을 쪼이면은 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잘라졌다가 연결이 되면서 변이가 생깁니다. 반면에 유전자 가위는 딱 한 군데만 잘라서 거기를 고치죠. 이런 고전적인 육종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고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육종을 통해서 만든 것은 그 어느 나라도 GMO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규제하게 되면은 뭐 측량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만든 것과 자연적인 육종의 결과물이 구별이 안 됩니다. 외부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GMO는 구별이 되죠. 외부 유전자가 들어갔다는 것을 시퀀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연적인 변이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육종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제 큰 주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분야의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제 모두 독자 개발했고 또 이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최초로 인간 유전자를 교정해서 뭐 특허를 출원했고 또 단백질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교정한 그런 결과를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도 적용했고 인간 세포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방법을 치료제에 사용한다 그러면 결국에 얼마나 정확하냐 부작용이 없냐는 것인데 과연 표적 유전자에만 변을 일으키는 것이냐 32억 개 염기쌍 중에서 2만 개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안 건드리냐 다른 곳을 건드려서 변이가 일어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오프타겟을 찾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프타겟을 찾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교한 방법을 개발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또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뭐 동물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 분야에 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연구부진만이 아니라 국내 활발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연구해서 획기적인 결과를
뭐 거의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주도할 수 있는 분야고 잘할 수 있는 분야고 경쟁력 있는 분야이고 이것이 기업에서 또 대학에서 널리 활용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문제는 이 기술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체세포에 적용하는 것은 뭐 환자 치료를 위해서 좋은데 생식세포에 적용하게 되면 대대손손 유전이 되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세포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법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식세포에 대한 규제에 더해서 체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서 그것이 이제 이중 규제가 되는 것이고 또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교정의 경우에도 연구와 임상의 차이가 있죠. 그 국제 정상회의에서는 연구는 허용하자 그 대신에 실제 아이를 착상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하다고 했는데 아예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서 연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만일 우리만 연구를 안 하고 해외에서 연구를 활발히 하게 되면 문제가 뭐 10년이 지나서 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그 결국에 우리는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입해서 비싼 돈을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이 아주 사실은 쉽기 때문에 이 인공수정 클리닉에서 또 아주 쉽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화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돌연변이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죠. 사실 저는 요새 거의 매주 유전 질환이 있거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연구 상황에도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변이를 특히 이제 물려줘서 아이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죽으면 그 부모의 심정은 평생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일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수술을 받고 인공수정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화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합법화해서 연구는 허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부작용도 없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면 장래에 이제 이것이 치료에 활용이 되면 그러면 국내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화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따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이제 질병 치료나 예방이 아니라 강화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Q 또는 외모를 개선하려고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나는 이 아이가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영화에 나오듯이 가타카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데 가타카 영화 보시면 유토피아가 아니죠.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는 허용하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법이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술이 농작물 가축에 적용이 됐을 때 이런 동식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GMO와는 확연히 이제 구별이 되는데 육종과는 구별이 안 되고 이것을 어느 선에서 규제할 것이냐가 또 이 기술의 상용화에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을 통해서 모기를 박멸하고자 합니다. 또 매머드를 복제하겠다고 하죠. 그 코끼리 난자에 매머드 유전자를 삽입해가지고 매머드를 복원하겠다 그런 것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종을 멸종시키거나 새로운 종을 만들게 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모기를 박멸하면 좋은 일인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박쥐가 멸종할 거라고 합니다. 박쥐가 모기를 먹고 삽니다. 박쥐가 멸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식물들이 또 도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체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개통수로 돌아가면 진화는 무작위적인 것이죠. 돌연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서 다양한 그런 개체가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용하죠. 육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작위적으로 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어떤 유전자에 변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도킨스는 이런 진화를 눈먼 시계경의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계경인데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게 된, 사용하게 된 인간은 눈뜬 시계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유전자를 알고 그 유전자의 변이를 가해서 원하는 목적으로 생명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창조할 수 있는, 재프로그램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인데, 어찌 보면 이것은 수십억 년 진화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생명체 유전자를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뭐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죠. 그런데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것이 유권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합리적인 그 결정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과학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